네, 요 전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국제적인 경기가 많이 열리지요. 우선 그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여기에도 우리 4강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면 아마 온 국민이 응원을 하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인천에서 아시안 경기가 열립니다.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은 또온 국민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죠. 그런데 바로 코앞에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내내 피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체력을 단련한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경기장에 나갔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그냥 꿈만 있으면 됩니까?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원가가 제일 좋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응원가를 여러분 같이 부르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